지금부터 하겠습니다.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.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다라는 표현은 양념치킨이야, 프라이드치킨이야, 양념. 치킨이죠. 그래서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다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? He can be a doctor. 그렇죠. 오케이. 그래서 누가다가 이렇게 되는데 뭐뭐 하다가 길죠. 의사가 되다를 만들어야지 뭐뭐 다라는 의미가 있어야지 양념 씨가 양념을 뿌릴 수 있다 그랬죠. 의사가 되다가 be a doctor니까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다 말고 그는 의사이다는 뭐였어요? 그는 의사다. 헤이, 그래요? 나는 he is a doctor인 줄 알았네요. A doctor. 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. A doctor는 의사다라는 하나씩 아니라고. He is a doctor.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다라는 지금 이 표현은 he is a doctor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야? can을 집어넣었더니 여기에 들어가고 is가 be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. 초기화됐습니까? 예. He can be a doctor. He can be a doctor. 오케이, 계속해서 다음.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니?는 뭐예요, 그러면? Can he be a doctor? He can be를 can he be 하니까 묻는 말 됐죠. Can he be a doctor? Can he be a doctor? 오케이, 만약에 될수 있다면 뭐라고 대답해요? Yes, he can be a doctor. Yes, he can. 만약에 될수 없다면? No, he can't. No, he can't be a doctor. 오케이,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. 그는 의사가 아니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? 그는 의사가 아니다. Isn't a doctor. 그렇죠. 그는 의사다는 뭐였어요? 그는 의사다. 이 어를 또 빼먹네. He is a doctor. 그러면 그는 의사가 아니다라는 표현은 he is a doctor에다가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? He 뭐 그렇게 어려운 걸 집어넣나요? not을 집어넣으란 말이죠. 그러면 is not 하면 된단 말입니다. 뭐 don't입니까? don't는 무슨 뭐 닥터가 하다십니까? is not a doctor. 네, 앞에서 배운 거다 까먹고 있는지 선생님이 다 보고 있는 거다뭐 까먹을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? 저거 떨어지지 않게 다시 좀 제대로 올려놔. 누가 저렇게 이쪽 보내놨나? 오케이, 그다음 그는 의사가 될수 없다라는 표현 어떻게 해요? He can't be a doctor.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다는 뭐였어요?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다. He can be a doctor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우리말로는 이런 뜻이 되고요. 그다음에 영어로는 can't be a doctor라고 표현한다. 오케이, 그다음에 계속해서 드릴 세트 보자 동원이 왜안 하고 있냐? 드릴 세트 해야 되는 거 몰라요? 내게 빨리 하세요. 오케이, 여기서 양념 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그래서 넌 무엇을 살 것이니라는 표현 할 건데요. 오케이, 뭐부터 만들어 봐요? 그렇죠. 누가, 너는, 뭐, 다살 것이다. 맞죠. 너는 살 것이다. 그러면, 너는 살 것이다. 라는 표현은 양념치킨이야? 후라이드 치킨이야? 오케이. 후라이드입니까? 양념 안 친다는 얘기죠. 오케이. 그래서, 너는 살 것이다. 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?
너는 살 것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. 공부 안 했는 티가 너무 많이 나네요. 오케이. 살 것이다. 너는 살 것이다. 라는 것은 언제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야? 미래의 일을 얘기할 때, 이게 양념치킨이지. 무슨 후라이드치킨입니까? 양념 쳐야 될거 아니에요. 어? 뭐뭐 할 것이다. 라는 뜻의 양념을 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? 선생님이 동영상 수업에 다 설명해놨는데,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의 양념은 뭐라고 하던가요? 동영상 봤어? 안 봤어? 응? 뭔 동영상 얘기하는지는 알아? 응? 뭘 얘기하는지 압니까? 너 모르고 있지? 솔직하게 얘기해봐. 응? 어? 뭐 얘기하는 거야, 선생님 지금? 응? 너 이거 다 봤어, 안 봤어? 어?